고등학생들이 옛날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이거를 여러분들 좀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은행에 결국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날씨가 이제 조금 계속 비가 오고 좀 하다가 요즘 날씨가 좀 화창해지고 좋아졌죠? 한강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5월은 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굉장히 행사가 이제 집집마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행사가 하나 잡혔어요. 바로 뭐냐? 복마마의 깜짝 세미나. 제가 이번에 5월 13일 날, 5월 13일 날 오후 2시에 부산 광안리에서 팬미팅 겸 깜짝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인회도 이제 좀할 거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제가 복마마의 굿즈로 이제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마마와 5월 13일 오후 2시에 광안리에서, 부산 광안리에서 만나는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로 경제가 가고 있는지 뉴스를 들어보면 또 굉장히 불안한 소식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좀 짚어드리고, 경제하고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지요. 우리가 부동산을 잘 하려면 경제도 잘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세계 경제 상황. 자, 저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이 지금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끝이다라고 또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괜찮은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파산하는 은행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일금융권으로 갈아타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돈을 빼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인출이 막 늘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어지니까 결국 부도로 이제 가는 거죠. 국채를 팔고 막 이렇게 해도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러면서 이제 은행의 위기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4번째로 꽤 크다고 하는 은행이 이번에 또 이제 파산을 하게 돼가지고 은행 위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미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좋은 머리로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가 수출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 수출도 그렇고 하반기부터는 수출 현황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만 중국하고 별로 사이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 사실 수출의 이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좀 있죠. 자, 세 번째,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결국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JP 모건이 은행을 지금 사들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희망 사항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 이 미국이 사실은 기침만 해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몸살을 앓고, 뭐 옛날보다는 많이 그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되지 않나. 예,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미국 은행 붕괴 현황을 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은행들이 뭐 아주 조그만 은행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설립 연도들이 거의 30, 40년씩 다된 이런 은행들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했던, 물론 제1금융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은행들이었는데, 예,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자산 규모도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했던 은행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고객들의 인출 사고에는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지금 이 은행도 모기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던 은행이었어요. 여기가 상가가 특히 집중이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상가 시장이 굉장히 붕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공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이번에 JP 모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현금이 지금 바닥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또 다른 심각한 이제 그 문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 정도가 공실률이래요. 그러니까 상가가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심각하죠.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출근을 막 시키죠. 재택근무를 없애고. 미국은 직장인들한테 재택근무를 많이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문을 닫는 거죠. 사무실들은. 그리고 다 집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고용 시장이 좀 다른 이유가 미국은 이제 고용 관계에 있어서 고용노동법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나 재택근무 할래요.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 공실의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라는 눈에 보여야 돼요. 출근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하락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부실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나 대출의 부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은행의 자산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의 상황 한번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등학생들이 옛날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고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 월세 받으면서 먹고 놀아야지 막 이런 로망을 가진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성인 남녀 꿈꾸는 직업으로 1위가 창업이 1위예요. 밀려났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1위가 건물주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요즘에 약간 하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 하락을 하면서 예, 마인드도 약간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좀 밀려 났네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죠. 그쵸?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빌딩 소유주나 건물 소유자들은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매가 나올 확률이 많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많이 없죠. 그렇지만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낙찰들을 막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경매 불황 속에도 꼬마 빌딩은 여전히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인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 경제 안 좋은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그 2금융권 은행들이 PF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실 우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세 사기 이 사태까지 겹치면서 세금으로 지금 계속 사들여야 되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도 자꾸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악재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점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조금 보면은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낙찰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1, 2월 달보다는. 지금 3, 4월 달, 5월 달 접어들면서 점점 높아지고 입찰자가 더 모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20%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 집을 장만하실 분들은 아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죠. 이제 부채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에 큰 지금 핵폭탄이거든요. 또 전세 사기 같은 이런 핵폭탄들이 또 터지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에 부동산이 이제 추락하는 거를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완화를 했죠. 이게 은행에 결국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경고를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 경제는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테고 대비해서 가게를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봉마마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요일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우리도 경매 공부하면서 경제도 같이 공부하고 근데 오히려 또 어쩌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봉마마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넘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봉마마의 세미나, 봉마마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위기 기회로 만들어봐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